안녕하세요. 제동씨입니다. 화산비차. 예, 비빠빠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우리가 저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박스 얘들을 10만 넘게 주고 샀죠. 근데 이제 그 외출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비가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놈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두놈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말벌들이 자꾸 출현을 해서, 아, 말벌들한테 잡혀 먹었나 하고 통을 들여다 보니까 이쪽 안쪽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쪽을 타고 여기는 막혀가지고, 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이런 틈새로 아마 비가 이렇게 타고 들어갔어. 아니면 또 여기 이쪽으로 또, 비가 들어가서, 바닥에 살짝 앞쪽으로, 입구 쪽으로 물이 고이니까 얘네들이, 한 두세 놈 빠져 죽었더라고요. 이 통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 저는 지금 그 노지에서 바로 올 겨울을 보내려고 이 통을 샀는데, 만약에 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비에는 이 통이 노지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통이 아니다. 노지에서 하려면 약간 뭐 구멍을 뚫든지 배수로를 만들든지, 아, 그렇게 뭐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지. 근데 단열성은, 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단점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꼭 하시려면 안쪽에서 그 봉장을 만들어서 비가 들이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만사형통인데, 만사형통 박스는 열 전달은 조금 얘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얘네 여름에 뜨끈뜨끈한 거를 여기서 위에 만져보면 약간 따뜻한데, 안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 없고, 여기는 조금 입자도, 우리가 보면 입자도 크다시 뭐 크게 보이는데, 얘네들은 안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안으로 열 전달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겨울에도 차가운 기온을 조금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게 불이 잘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내가 문좀 열어줄게. 도봉이 살짝 붙는 것 같아서 막아놓고 제가 문을 좀 닫아놨습니다. 오늘은 크게 비가 와서 그런지 세게 붙진 않습니다. 설탕물을 제가 이 통에, 벌사에 배운 통에 부었는데, 얘네들이 냄새 맡거나 이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빈 통에 막으지는 막 습관적으로 들어가더니만. 얘네는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아, 얘는 지금 벌 비슷한 애가 하나 들어가니까 조져버리네요. 글쎄, 벌도 아닌 것이 벌 행세를 한다고. 프리딩딩한 애가, 벌도 아닌 것이 들어와가지고 까불다가 혼났습니다. 이 양반 유튜브에서 오늘 밑에 경남 쪽에 가서 가져왔는데, 처음에 말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 양봉업자도 조금 정말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씁니다. 막 뒤에 말까지는 안 하고. 얘네는, 봉판 두장 있는데, 그냥 신앙하고. 근데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 우리 벌통에 왕이 없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네하고 합봉시키고 또 그러면 좀 남는데 신왕을 천여왕이나 신왕을 하나 구입했어 다시 합쳐줘야 될것 같아. 하나는 분봉시키고 하나는 합봉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비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물지 마라. 물지 마리. 자,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또 화가제. 이 차는 몇 피냐? 자,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아, 이거는 자, 보이시죠? 자, 잘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 전혀 없습니다. 자, 먹는다. 조심조심. 저도 이 통이 마음에 들긴 됩니다. 아우, 아이고, 여기. 아, 큰일 났네. 저기, 말벌 잡는다고 때려가지고 상처 났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보통 10만 넘는데 얘네들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대포는 제가 안 하려고 겨울에는 비닐 대포를 한번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이거를 한번 제쳐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비가, 여기는 지금 개포를 안 하니까 비가 살짝, 안으로 스미지는 않습니다. 그곳입니다. 물은 그냥 약간 여기, 좀 들어갔고, 여기는 보면, 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약간 구조적인 어떤 조금 새로운 변형은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요. 비닐, 약간 두꺼운 비닐 해서 겨울에는 뭐봄 여름이든 여름에도 노지에서 키우려면 비닐 개포를 해서 비가 이게 안 들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볼통 괜히 이거 주위 볼통 리뷰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볼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리뷰가 도움 됐길 바랍니다.